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개미를 많이 입양해서 키워봤는데 채집을 해봐서 키워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개미를 채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오산으로 가서, 높은 산으로 가서 채집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넣어줘야지. 와, 이끼 엄청 많네. 엄청 나다. 폭포다, 폭포. 나무들이 죄다 이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해. 뭐 다른 세상인 것 같아. 다 이끼 덮여 있어. 이끼, 이끼돌, 이끼나무, 이끼, 이끼.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어우. 아니요? 맛있게 생겼어. 아쉽다. 이거 내년에 오면은 많이 있겠다. 와우, 고산종인 홍가슴 개미 군체다. 홍가슴 개미 군체 채집을 했습니다. 숨차. 뭐 찾으셨어요? 아, 막 그렇게 막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열심히 찾았어요. 어, 여기도 하나 죽어 있네. 뭐 있다고요? 시큰? 오. 초령. 와, 나왔네. 한가리인가? 난 속에 있는 것 같네요. 뭐요? 장사 3년. 오, 루카누스? 오, 귀한 친구 나왔네. 오,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멋있겠다. 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까 그 초령도 그거겠다. 아, 이것도 맛있겠네. 버들이겠죠? 버들 하늘소. 이게 시큰이라는 건데 브라우니네. 브라우니, 사슴벌레의 브라우니. 시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사슴벌레 잡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채집 성공을 하고 나서 또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충 채집, 바로 사슴벌레 채집을 이어나갔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애들도 나오고요. 한가리다. 그리고 도예파님이 저를 불렀는데 뛰어가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와, 갑옷 바퀴가 나와졌습니다. 이 호주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생겼는데 너는 운이 좋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는 그런 바퀴벌레는 아니고 산속에 나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바퀴벌레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징그러우시면 징그러워. 아우, 이 갑옷 바퀴벌레는 사회성이 있어서 어미가 새끼들을 돌봅니다. 호주에 있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 바퀴벌레, 여기 사진을 보이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끼를 제가 좋아해서 봤는데 풍성하니 너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 엄청 많다 그냥 이 끼. 이 산 자체가 이 끼야. 돌아다니는 도리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홍가슴개미를 봤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동면에서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라는 그런 걱정도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 도이퍼님이 이렇게 나무 뿌리를 공략을 했는데 처음 보는 그런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둘이서 막 엄청 고민하고 엄청 검색해보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얘는 사슴벌레, 정체불명의 애벌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찾은 건데 이 나뭇가지 안에 사는 사슴벌레가 있어요. 이 사슴벌레 이름은 원표 에보라 비단 사슴벌레라고 좀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사슴벌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암컷과 수컷의 색깔이 달라요. 수컷은 약간 청동색이고 암컷은 약간 황동색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뭇가지 안에서 어떤 개미군처를 찾았는데 이건 뭐지? 큰일 났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홍가슴개미 초기군체를 또 발견했어요. 와, 이번에 여왕 진짜 크다. 오, 홍가슴이다. 초기군체예요, 초기군체. 그래서 땅에 있었던 그대로 다시 묻어주었습니다. 왜냐면 개미는 제가 필요한 만큼 채집을 했기 때문이죠. 왜요? 다우리. 아, 다우리야 선물 세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짓을 좀 하다 왔는데 우리 도예파님이 저에게 선물을 준다면서 다우리아 사슴벌레를 대량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잘 기를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고산종인 홍가슴 개미 군체를 잡아왔습니다. 소군체인데 얘네를 바로 짜잔 이 사육장에 키우려고 합니다. 제가 진작에 구해놓은 사육장인데 여기가 이제 하이브가 될 거고 여기가 먹탐장이 될 거예요. 코케미 테마파크랑 별개로 키워놓은 거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슴벌레랑 채집을 했고 코케미하고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짜란. 오, 바로 나오네. 저 바로 넣어놓을게요 그냥. 자, 흙은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빼면 되거든요. 그냥 흡충기로. 그래서 그냥 불편해 보이실지 몰라도 그냥 넣고요. 여왕개미가 지금 동면에서 늦게 풀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듯이 보이는데 건강한 겁니다. 와, 진짜 직접 잡아다가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이 홍가슴개미는 진짜 자세히 보시면 가슴판에 이제 홍색깔이 진짜 붉은 애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붉은 편이거든요. 마음에 정말 듭니다. 이 홍가슴개미는 이야, 제가 이 군체를 잡아와서 이렇게 키울 줄 몰랐는데 가슴판이 굉장히 붉죠.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홍가슴개미 여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저 고무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애들이 자리를 잘 못 잡는 듯 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개미들이 옆에서 부추기고 있죠.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계속 하고 있는데 동면에서 풀렸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몸을 마음처럼 움직일 수 없어요. 한 마리가 계속 유도를 하네. 신기하다. 와, 여왕개미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기계 같지 않나요?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나고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립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 홍가슴개미는 여기 보면은 일개미도 있지만 얘네는 병정도 있어요. 자, 여기 보이세요? 옆에 일개미와 다르게 병정개미는 굉장히 큰 얼굴과 몸집을 갖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병정개미가 보통 싸움을 하거나 큰 먹이를 옮길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왕개미를 이제 보좌할 때도 옆에서 같이 해줘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저쪽으로 옮길 거예요. 아마 애들이 들개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옮길 겁니다. 개미 세상 역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개미 유튜버.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작은 구멍. 여기로 물을 넣어가지고 이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구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진작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바로 이곳에. 지금은 일개미가 한 20마리 남짓 되고 이제 거듭병정개미도 2마리, 3마리밖에 없는 작은 군체지만 1년 뒤면 엄청나게 큰 군체가 될 겁니다. 젤리 그리고 다양한 곤충들을 먹이면서 제가 군체를 잘 키워볼 건데 우선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개미들이 확실히 동면에서 빨리 깨네. 자,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애들이 싹 다 이동을 했는데 짜란, 이동을 다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보이시나요? 우선 일개미들이 분적이 움직이는데 여왕개미가 이상하게 움직임이 좀 쓰러져 있는 것 같고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진짜 죽은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툭툭 쳤거든요. 그때 막 일어났는데 아, 자는 거였구나. 자, 여왕개미가 일어났습니다. 아, 미안하네. 자고 있던 거구나. 개미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초만 자면은 바로 일어나는 걸로 알거든요. 저렇게 오래도 자나? 하여튼 여왕개미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홍가슴개미, 이 고산종인 홍가슴개미 군체를 잡아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여왕개미도 일개미들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채취해와가지고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 얘네들은 최대한 안정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산란도 많이 하고 개체수가 점점 늘어갈 때쯤에 기억에 사라질 때쯤에 제가 한번 더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등의 발색이 좀 다르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저기 애벌레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이 나무 속에서 동면을 되게 약한 나무에서 동면하던데 얘네 어떻게 살려고 했던 거지? 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딱히 준 건 없거든요. 젤리, 그 다음에 물만 줬어요. 오픈해볼게요. 짜라란. 오.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건드려서 애들이 지금 놀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잡았을 때 알이 있는지도 몰랐었던 그 알과 애벌레들이 지금 벌써 이만큼 크고 추가적인 산란으로 인해서 작은 애벌레들도 생겨났습니다. 진짜 물이랑 젤리밖에 안 먹었거든요? 와, 진짜 개미의 세계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치도 하나 있네.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이 홍가슴 개미라는 군체를 진짜 어이없게 너무 빨리 잡아서 조금 허무하긴 했지만 잡으면서 사슴벌레도 잡고 재미지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군체가 작지만 제가 나중에 더 많이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거대병정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참 크고 이쁘죠? 너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미를 채집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개미 잡으실 때 특성이나 종류 그리고 사육용품 잘 갖춰서 채집해서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신기하죠? 여왕개미 이거 크고 진짜 참 이뻐요. 개미의 세계는 참 신기하죠? 이로써 호개미와 홍가슴개미, 그 다음에 짱구개미 이 세 군체를 키우고 있네요.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개미 영상은 정부로 검색해서 보세요.